네, 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전주와 울산 차례로 연결합니다. 먼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. 소주영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. 네. 경찰 조사를 받던 한 시민이 자신의 진술과 달리 경찰 조서가 작성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. A씨는 지난해 전주 모 요양병원 간부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. 이후 해당 간부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진정을 당했습니다. 피진정인이 된 A씨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경찰 조서가 작성됐다고 반발합니다. A씨와 경찰이 나눈 대화의 녹취 파일입니다. 간부가 내가 싸가고 썼어요? 너 지금? 그런데 조서에는 사실 확인서나 진정서를 작성하라는 부탁이나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피진정인인 A씨가 묵묵부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또 다른 음성 파일입니다. 진정서요? 진짜 뭐예요? 권한을 해지시켜달라는 거죠. 인정체불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내 말이 법이야라는 식으로 직원이랑 막게 하셨고 그런데 조서를 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서 내용에 대해 묵묵부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. A씨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. 잠도 못 자고 억울하고 경찰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야 하나? 누구를 믿을 수 있지? 진술자와 그 진술을 작성하는 수사관의 진술 조서에 내용이 다르고 수사관의 어떠한 의도가 반영돼서 작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사 절차에 참여하는 변호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중한 일이고 진술과 달리 조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경찰은 사건 관계인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돼 당사자의 반론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.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.